충청북도 영동군 물안계곡 남쪽 백두대간상에 있는 삼도봉의 서북능에 위치한 민주지산을 6시간 동안 다녀온 산행 영상입니다. 코스는 물안계곡 삼막골제 삼도봉 민주지산으로 해서 대물안계곡으로 내려왔어요. 영동군 물안계곡 지금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앞에는 안 입구에는 안내 방향제 지금 출발됩니다. 이곳이 현재 조그만한 사찰 황룡사가 나 있는데 좌측으로 시원한 계곡이 계속 흐르고 있고 여기 철책을 든 철책을 막 넘어가면은 이게 낙엽송 숲이 숲을 지나면은 이때 나오고 계곡은 계속됩니다.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삼도봉하고 민주지산하고. 자, 계곡을 인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석기봉하고 삼도봉으로 가는 갈림길인데 역시 또 왼쪽으로 계곡을 계속 올라 좌측에 계곡을 두고 따라 올라가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폭포예요. 약수터, 삼도봉 약수터입니다. 삼도봉 약수터에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능선 가까이 있는 쉼터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삼도봉 쉼터예요. 삼도봉 오르는 도중에는 지금까지 5도 정도 경사에 굴참나무지대를 지나왔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가래나무 지금까지 계속 육로로 1km 삼도봉 남았습니다. 능선에 자리 잡고 있는 헬기장 능선에서 이제 우측으로 하나 안내판인데 안내판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삼도봉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바른쪽으로 바라본 석기봉 둥글레 능선서부터는 약 계속 육상은 육상인데 한 20도 정도의 경사길이에요. 자, 새소리 들리죠? 다시 나타나는 능선에 능선에 있는 나무예요. 지금 올라오는 길을 뒤돌아 봅니다. 이제 능선 개활지에 와 있습니다. 철쭉이 아직 안 잤네. 도남구조 10번 지점에서 바라본 서남쪽에 삼도봉 그 탑이 있는 동쪽으로 있는 이게 삼도봉에서 지금 삼도봉 앞에 있는 동문에서 삼도봉 있는 탑을 봐. 여기 지금 봐 뒤로 돌아보는 게 올라온 능선입니다. 지금 여기 삼도봉에 와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전라북도의 경계를 나타낸 삼도봉에 와 있습니다. 위에 이 대리석으로 만든 탑은 1989년에 만들어져 있고 상륜구는 원구로서 둥근 해와 달을 표시하고 영원한 화합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탑신부 용조각의 청룡은 웅지 그리고 기상 등영 길상으로 영원한 발전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청룡 세 마리는 삼돈을 뜻하고 이 세 마리의 용이 해와 달을 떠받쳐 빛을 발하게 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게 경상북도 쪽에 금릉군 쪽이고요. 예, 저쪽은 영동군 이렇게 무주군 이래 나와 있습니다. 삼도봉. 야, 거기들 앉아서 일로 오라니까 발이나 밟아보고. 너무 시원해. 저 앞으로 보는 일로 가는 게 아니고 능선으로 갔다 내려서 갖고 가. 갔죠. 뒤로 보이는 저 봉우리가 원래가 정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자유산악회는 삼도봉이요. 그래서 기념 촬영 중이에요. 자, 지금 석기봉이 보이고 있고 석기봉 가자 그러는데 석기봉? 거기 가서 밥 먹고 더 웃겼어. 다리에 30분이네 여기서. 남쪽으로 가는 산입니다. 누가 석기봉 아니에요? 우리. 북쪽으로 보여. 찍고 가야지. 아이고, 여기저기 했느냐고. 명수 있고 찍었느냐고. 정상에서 지금 헬기장 같은 데서 석기봉 쪽으로 갈 겁니다. 서남쪽 계곡이에요. 석기봉 쪽으로 가는 능선길. 아주 능선 따라가는 길이 숲이 상당히 우거졌어요. 갈참나무가. 뒤돌아본 삼도봉. 지금 석기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석기봉으로 오르는 도중에 그 고개에서 있는 안내판. 아, 뒤돌아본 삼도봉. 지금 석기봉으로 오르고 있어요. 예, 앞에 보이는 게 돌아온 능선입니다. 삼도봉 하는 능선길. 능선길을 쭉 따라서 지금 석기봉으로 오르고 있어요. 여기는 석기봉입니다. 여기가 석기봉 정상. 석기봉입니다. 삼도봉에서 석기봉까지 오는 길은 숲으로 오거든 전부 그늘진 길이에요. 네, 석기봉 정상에 1180m네. 1180m 석기봉입니다. 이게 1140 나와. 이제 민주산봉에 있는 삼도봉 다음에 어디죠? 석기봉에서 바라본 삼도봉. 가만 있어봐 형님. 아래는 민주지산 쪽에. 올라온 길은 저 앞에 보이는 요 두 번째 그 능선 앞쪽으로 해서 이래서 여기 능선을 따라서 여기서부터 능선으로부터 가지고 저쪽 지금 중 가운데 나타나는 저 삼도봉. 네, 탑을 거쳐서 요 앞에 능선으로 지금 이 석기봉이 와 있습니다. 능선 따라서, 여기 현재 와 있는 데는 석기봉. 이 석기봉에서 이 민주지산 쪽, 여기 그리는 바위예요. 석기봉에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앞에 보면 뒤돌아본 석기봉이 안내판입니다. 민주지산 800m. 내 뒤쪽으로는 불안교육 가는 길이고 석기봉은 1.8km. 민주지산까지 가는 길은 험하지는 않지만 전부 육산이고 저 평탄한 능선길로 계속 따라갑니다. 여기 정상까지 200m 남아있어요. 뒤로는 또 이제 불안교육까지 가는 길이고 여기가 민주지산 정상. 자, 여기가 민주지산 정상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거예요. 1241.7m. 민주지산 정상이에요. 1241.7m 민주지산. 이번에 저쪽에 삼도봉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이 무란계곡 쪽입니다. 민주지산에서 바라본 무란계곡 쪽입니다. 근데 정상에서 바라본 서북쪽. 있는 산. 앞에 보이는 게 지금 1km 떨어진 석기봉 바로 쪽에 그리고 뒤가 삼도봉 있는 쪽에 석기봉. 알았습니다. 안심하고 가지 아니면 민주지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지금 각호산 그러니까 중간에 보이는 산 그 앞쪽으로 그 계곡으로 해서 저 지금 한가운데 있는 게 삼도봉. 내가 이게 능선을 타고 쭉 와서 여기가 석기봉에서 앞에 보는 능선을 따라서 현재 와 있는 여기는 민주지산입니다. 민주지산. 민주지산에서 지금 하산길인데 다시 올라왔던 길로 되내려갑니다. 민주지산 상봉에서 200m 정도 동쪽으로 내려와서 하산길이 있습니다. 반듯하게 가면 이제 석기봉으로 갑니다. 민주지산에서 하산하는 길인데 길은 좀 돌이 깔려 있어가지고 조심해서 걸어야 될 하산길인데 무슨 성터 같기도 하고 그렇죠. 민주지산에서 내려오다가 처음 만나는 계곡에 물이 있어요. 산봉령 내려가는 길은 계속 돌길이에요. 계속 민주지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여기 하산길은 뭐 계속 잔돌 뭐 중돌 하산길에 있는 조그마한 용소 계곡수가 굉장히 시원하고 민주지산이라는 푯말이 있는데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바른쪽으로 지금 이 빨간 도시로 표지판이 있는 이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삼도봉 가는 길이고 우리는 바른쪽으로 내려왔어요. 저 민주지산에서 바로 이곳에서 이제 황동사 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철책이 끝나고 바른쪽은 민주지산에서 내려오는 길, 왼쪽은 삼도봉으로 황영사 들어가는 길, 태양 쪽으로는 계곡이 아주 시원한 황영사 전경입니다. 태영전이 있고 아주 조그마한 사찰이에요. 대웅전에서 황영사 바로 문 앞에 있는 곳이고